everything changes.계란. 안녕. 오늘의 먹을 음식은요, 여러분들. 불 육회 비빔밥과 왕새우 튀김 그리고 소고기 묵국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시켰냐고요? 제가 내일 모레가 시상식이라서 이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 얼굴이 붓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이어서 좀 많이 시켰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가격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맨날 가격 그 기억하고는 까먹었어. 여기가 육회한 연어라는 육회집인데 제 기준에서는 강남에 있는 육회 비빔밥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불 육회 비빔밥 맛있겠다. 보여줄까 한번? 비주얼. 형님 배고프신가요 혹시? 네, 저 마지막으로 먹는 밥이라서 이게. 아, 그 오늘은 좀 훈훈하게 역자구. 네, 오늘 훈훈하게. 와, 소고기 묵국 이거 형들 좋아하세요? 저는 소고기 묵국 진짜 좋아해요. 할머니 집 가면 맨날 소고기 묵국 해주거든. 평상시엔 먹을 수가 없잖아, 소고기 묵국을. 맛있어. 사람은 역시 밥을 먹어야 돼. 소고기 묵국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아? 물을 듬뿍듬뿍 이렇게 올려야 돼요. 합격이다. 뭔지 알아? 소고기 묵국을 딱 먹었을 때 무가 이렇게 으스러져야 돼, 입안에서. 그러면은 잘하는 집이야. 인정? 맛있다. 소고기 묵국을 안 좋아하신다고요? 소고기 묵국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지? 없어서 못 먹는 거니까 안 팔아. 아, 저 입맛 없을 때 할머니 소고기 묵국 한 그릇만요 그러면은 영진아 한 그릇 딱 주잖아? 거기에 밥 딱 만 다음에 할머니 뼈 김치에 한 숟갈 퍼서 김치로 먹잖아? 맞아, 나 그렇게 들었어 나도. 이게 되게 비싼 음식이었어 옛날에는. 왠 줄 알아요?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 다음은 새우튀김. 지금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조금이라도 나면 여자들 지랄하던데 어떡해. 쩝쩝 소리 내지 말까요? 친구도 닮는다더니 이노님도 넙지 새끼처럼 먹을 때 하악거리시네요. 아, 그래요? 엄마가 곰탕 끓이면 집 가출해도 불효 아니다. 웹소울로 인정. 아, 자고 일어났어. 아, 어디서 곰탕 냄새나. 그럼 지옥 시작이야, 얘들아. 일주일 내내 먹어야 돼. 아니, 길면 보름 내내 먹어야 돼. 얘들아, 인정? 또 웃긴 게 엄마들은 곰탕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 생각해. 인정, 형들? 아, 이거 먹어. 엄마 또 곰탕이야. 아, 지겨워. 야, 이거 먹어야 감기 안 걸려. 어, 더워. 약간 더워, 오늘. 나 안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 나 이제 내일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 안 먹을 거야. 아, 나 항상 중요한 날 있으면은 긴장을 해가지고 위가 꼬인다 그래야 되나? 소화를 못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띵띵 붓고 그랬단 말이야. 아, 든든하다.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아재들이 밥 먹으면서 땀 흘리던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원래 먹을 때 땀 진짜 1도 안 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땀 나네. 먹방 끝. 안녕.